그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유니버스의 메타, 다양한 세상, 메타버스, 뭐 댄싱도, 무대도, 뭐 가라오케도, 뭐 연기도 다그 안에서 아바타로도 하고 실제도 하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그 애들이 다른 세상에 가잖아요. BTS 공연장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BTS 거기에 아바타니 뭐니 해서 다른 세상을 본다는 건 유니버스를 메타 복잡한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이제 만난다 그거고 나는 메타 클래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실이 뭐냐? 저게 교실이죠. 여기에 지금 이 온라인 학생과 오프라인 학생이 있는 거죠. 이 스크린에. 여기 이제 줌이 들어오든 뭐가 오고, 이쪽에는 그 대면 교실이 있는 거잖아요. 대면 교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봐야 되는 교실,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학생 볼랴를 이 메타 클래스에 와서 여기서, 야, 니네 핸드폰으로 들어와. 그럼 여기를 온 거예요. 이 교실에. 그냥 여기서, 자, 선생님 질문을 하는데, 니네 공부도 열심히 해. 오늘은 그, 이 클래스룸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커졌는가를 얘기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저기 보고 선생님 보는데, 머릿속에는 강의 내용 세계로 갔잖아요. 교실은 저기고. 그럼 이제 메타 클래스에 그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냐. 가면 자기 아바타를 선택하고. 뭐 자기 얼굴이 나오면 더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을 만들잖아요. 뒤를 만들고. 그럼 여기서는, 아, 나는 이 공연장을, 그, 하늘을 넣고 싶어. 나는 뭐 이런 정원을 넣고 싶어. 뭐, 이런 툴을 제공해서 자기가 공간을 만들게 해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방송에서 어떻게 했느냐. 스튜디오를 꾸며요. 네, 뭐, 그걸 못 꾸미잖아. 근데 이 메타 클래스로 오면은 우리가 저 툴을 제공한 거예요. 그럼 그 툴에 들어와 선생님은 교실이니까. 선생님 강의가 있고 학생 질문하면 돼요. 학생하고 선생 연결하는 거를 아이스 미팅에 들어오면 다 사사 연결돼요. 그럼 여기 다 조인된 거야. 그럼 그 공간이 가상의 공간이 메타 클래스룸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긴 또 그 모든 사람이 빌드해야 돼. A 선생님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이 뭐 어느 학원에 1타 강사, 2타 강사 오면은 여기서 다 자기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기 그룹 애들한테 SNS로 보내든 아니면 여기 들어오게 해가지고 매일 그 수업을 하는. 그것이 이 메타버스의 개념인데, 이제 이,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에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메타버스 그 안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저 비디오를 보는 그동안의 교실에서의 클래스는 끝나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똑같은 비디오, 여기 오셔서 이제 저걸 보는데, 유튜브에 가도 똑같은 게 있다면, 만약에 이걸 저걸 보는 수업이 저렇게 지금 저 자동으로 다 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일반 강의면 저 보는 수업이 만약에 여기서 와서 제가 저기다 파워포인트 켜놓고 다 그렇게 하죠. 파워포인트 켜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땐 저보고 이렇게 하면 저기 보잖아요. 그거 하고 여기서 제가 이 똑같이 포인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저 수업을 하는데 요그 클래스룸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커졌잖아요. 거기서 저기만 보고 있으면 제가 거기다 다 자동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설명하다가 대면 교실 학생이 질문하면은, 아, 그 질문 한번 해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메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보고 싶은 걸다 보잖아. 여기 비대면을 여기다 놓으면 비대면이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걸로 해서 수업을 한다. 선생님 이걸로 제스처 인식해서 자동 AI. 이게 뭐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 교실 수업을 할때 여기서도 이걸로 하는 수업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때 같은 경우 파워포인트 켜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수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다 파워포인트 켜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그러면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될수 있다는 그대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옆 교실에다가 이 방식으로 하면 여기 학생과 여기 학생들이 같은 화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방 가서 이걸 켜놔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 저기에 나오는 거고.
부산에 가서 해도 되고 미국에서 해도 된다면 그동안 교실에 학교에 유학을 와야만 됐던 개념의 이그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 클래스나 메타 유니버시티나 메타 스쿨이 될수 있는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학생은 스마트 클래스로, 오는 학생은 텔레 클래스로 질문 대답하는 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한번 끝나면 다음날 또볼수 있는 거예요. 강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강의를 꼭그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LMS에다 올려가지고 5분 질문, 10분 질문 이렇게 놓으면 혼자 공부가 다 되잖아요. 5분 끝나면 손에 딱 보면 틀리고 맞은 게다 나와요. 야, 얘들아, 잠깐 디스커션 하자. 너 잘했는데 나와서 발표해봐. 이 교실이 그렇게 토의하는 공간, 모여야만 되는 데는 모여서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 쓰고. 공부는 교실에 오더라도 핸드폰으로 각자 자기가 그 동영상과 퀘스천을 매니징 하는 걸로 가자 그거예요. 그게 이 아이스 LMS 클라우드를 만들어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는 토의야. 아까처럼 그 친구한테 불러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 예를 들면 우리 직원 나와서 하던 데는 저 시베리아란 말이에요. 그럼 뭐 순간 이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하는 것을 그 유나이티드 스쿨, 만약 아까 LMS처럼 수업이 되는 게 됐다. LMS가 뭐 클라우드에 있는 교실 아니에요. 그럼 그 교실 와서 그 선생님 거 들어가서 그 비디오 보면서 질의응답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모든 전 세계의 클래스는 다 뽑아 올라올 수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실에 있는 강의를 재구성시켜서 메타버스로 가져오겠다. 학생들은 자기 스타일과 자기가 원하는 강의만 보면 돼요. 뭐 그걸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이라는 거는 시작이 교실을 자기가 만들게. 내가 저기 나오기 싫으면 저기다 아바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근데 선생님이 얼굴에서 표정에서 이게 나와야 강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파워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애정이 흘러나가는데 아바타로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바타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버추얼 월드에 들어와서 VR 기술을 써서 혹은 AR 기술을 써서 AR 교실이나 VR 교실을 만들어서 각자 선생님이 빌드를 하는 거, 1차, 2차, 그거를 화상회의나 이런 걸로 즉시 연계 전 세계에 공연할 수 있게, 전 세계 강의를 할수 있게. 뭐 BTS가 뭐그 강의, 공연할 게 180만이 왔다. 180명이 있는 클래스를 이제 내가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클래스 크기에 대해서 이걸 한 거는 이 클래스룸의 크기가 그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 유사일에 저 클래스룸이 한 200년 전 칠판 나오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서 목소리로 그냥 큰 소리 외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칠판이 나오면서 조금 자세하게 프레젠테이션이 됐는데 프로젝터 나오고 하면서 커진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가 유튜브 무크가 이게 한 201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의 강의 수가 교실 가서 강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튜디오 들어가면 완전 변하네. 나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해서 모든 강의 교육 방법을 바꾸는 새로운 강의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트워크 유튜브 4G, 5G가 되고 VR 기술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어떤 대학의 현존 강의 교실보다 이 메타버스 교실 강의가 더 효과적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좀 많이 전파를 해줘 달라 그런 소리입니다. 예, 네, 뭐 오늘.